아이고, 아, 이렇게요? 이쁜지? 오늘은 저희 내주제 20만 구독자 기념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이벤트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주제 박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댄보살 메이크업 아티스트 엄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뭐 이런 거 한번 저희 모발이 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현재 아이돌은 사이퍼 친구들과 그리고 하덕진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요? 사실 좀 스킬을 제 얼굴에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떤 스킬을 사용하셨는지. 제 14년간의 메이크업 스킬을 오늘 1시간을 공개를 좀 했어요. 1시간을요? 네. 퍼스널 컬러 요새는 많이 대중화가 좀 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문적으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퍼스널 컬러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제가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퍼스널 컬러는 내 피부가 뿜어내는 컬러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첫 번째, 퍼스널이 네. 첫 번째잖아요. 네. 첫 번째 컬러를 찾는 거예요. 본인한테 맞는 컬러를? 네. 예를 들어서 노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란 컬러의 옷을 입게 되면 더 노래지기 때문에 그건 퍼스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퍼스널 컬러라는 거 는 내 피부 톤을 조금 더 윤곽을 살려주고 또렷하게 해주는 혈색을 찾아주는 게 퍼스널 컬러. 어떻게 보면 이게 중화를 시켜서 더 이뻐 보이고 더 밝아 보이게 만드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은 맨 얼굴로도 진행을 하고 렌즈도 빼고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이 컬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4계절에 드레이프여서 금액이 13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제 봄을 1호입니다. 저는 면 드레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공단이라고 해서 반사빛이 있는 걸 써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반사빛이 있어서 더 정확하게 톤을 잡아줘서 저도 이 천이 뭐라고 이 130만 원인가 했는데 나는 그냥 원단 샘플인 줄 알았어. 동대문 원단 샘플인 줄 알았어. 저는 예전부터 제가 원장님을 이제 지켜봤을 때 원장님의 톤을 추측은 하되 입으로 발설은 하진 않아요. 고객님들도 쿨톤 같은데 웜톤 같은데 말로 뱉진 않아요. 왜냐면 결과는 이 드레이프가 알려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장님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퍼스널을 할 때 국룰인데요. 본인이 입고 온 옷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색깔 턱받이를 컬러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안경도 한번 벗어주실게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헤어 컬러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모발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이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헤어도 머리도요? 원래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진짜? 국룰입니다. 아 이거 아 이렇게요? 이쁜지? 모발 컬러가 많이 염색 모이시거나 네. 탈색 모이신 분들은 이거를 필수로 하는데 원장님은 이제 기본 모발 컬러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고 촬영에. 하는 거죠. 제가 원장님의 얼굴 톤은 웜톤이 잘 맞는지 쿨톤이 잘 맞는지 한번 네. 드레이프를 통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약간 노란색이 섞여서 웜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 파란색이 한 방울 섞여서 쿨톤이 된 거예요. 자, 웜톤을 뗐을 때 원장님 얼굴빛과 쿨톤을 했을 때 얼굴빛. 웜톤, 쿨톤.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혹시 네. 느껴지시나요? 좀 느껴져요. 웜톤일 때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있고요. 쿨톤을 했을 땐 조금 더 전문적인 이미지가 더 심어져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웜, 쿨, 웜, 쿨.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나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드럽고 썰글썰글하게 해주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주는 쿨톤으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드레이프를 빨주노 쪽 하나만 모든 컬러를 다 읽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노란 색깔 컬러 볼 거예요. 웜톤에 옐로우를 댔을 때 얼굴빛과 쿨톤을 했을 때 얼굴빛.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보이시죠? 네. 여기서는 웜톤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네. 여기서는 살짝 창백해져요. 되게 신기한데요 이게? 그렇죠. 저는 사실 원장님 쿨톤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드레이프를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를 해보면 되게 쉽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되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딱 블루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요새 모호하면 항상 블루 쪽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기대가 돼요. 맞아요. 정말 정답인 게요. 우리가 의상이 파란 색깔 접목이 많이 돼요. 청색, 청남방, 청바지 이런 청색 컬러에서 의상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 정말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사실 여기선 원장님 두 가지 다 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거. 이거 쿨톤? 예. 왠지 아세요? 원장님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더 전문가적 이미지를 좋아하신다면 이 컬러가 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오프이신 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신다면 이런 맨투맨이나 이런 셔츠 입으셔도 좋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이 있다 하실 때에는 파랑 색깔 쿨톤으로 입으셔야 신뢰도가 더 쌓이세요. 와, 같은 파랑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라 색깔. 퍼플 컬러는 우리가 황인종이잖아요. 네네네. 약간 노란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예요. 노란기도 잡아주고 되게 화사하게 해주는 컬러이거든요. 원장님은 이미지가 쿨톤 하시면 카리스마가 생기고요. 웜톤으로 하면 되게 서글서글해지고 부드러워지세요. 좀 부드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드레이프를 좀 많이 확실하게 대봐야 될 것 같아요. 빨진 호첩 하나 뭐 다 봤고요. 웨딩 컬러가 나온다고 하는 무채색 계열도 한번 볼 거예요. 쿨톤에 무채색 계열을 댔을 때 얼굴빛과 웜톤을 했을 때 얼굴빛 되게 차이가 많은데요, 그렇죠? 노래지죠. 네. 네. 지금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드레이프 중에서 원장님은 쿨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미지가 좋게 일으켜지셔서 여름 드레이프와 겨울 드레이프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원장님 되게 밝은 컬러 많이 입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겨울에 밝은 컬러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재볼게요. 아. 이 컬러는 겨울 화이티시 컬러예요. 한번 네. 사진으로 남겨볼게요. 같은 각도, 같은 위치, 같은 조명에서 찍는 거예요. 다음에 원장님 옷장 안에 있는 이렇게 다크 그레이시한 컬러들만 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위치 한번. 이 컬러는 여름에 가장 맑은 페일 컬러예요. 또 저는 뮤트톤 기대됩니다, 진짜. 그렇죠, 뮤트톤. 네. 보시면은 정답을 말해줘요, 사실. 원장님이. 우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렇죠. 겨울 화이티시라는 세상에 몇 없는 톤은 원장님한테 아파 보여요. 이거는 뮤트톤이에요. 네네. 뮤트톤, 겨울 다크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조명 갑자기 확 킨 것처럼 혈색 잡기. 네, 앞에 조명이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여름 페일톤, 화사한 거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봤더니 얘보다는 겨울 다크톤이 훨씬 더 혈색이 더 좋아요. 원장님은 겨울 쿨톤의 다크톤이세요. 이거는 제가 선물인데 원장님 이렇게 쇼핑하실 때 네. 제 의상 구매에 도움되시라고 저만 주는 거죠? 네. 오, 진짜? 네. 저 이거 가방에 넣어 다니시면서 쇼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게 와. 겨울 쿨톤인 사람들의 드레이프예요. 전문가한테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잖아요. 네? 저희 모발이 분들이 이걸 보시고 댁에서 자가 진단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한테 옷장에 한번 점검을 하시라고 해요. 예뻐서 샀지만 손이 안 가서 방치됐던 옷들, 너무 자주 입어서 정말 닳도록 입었던 옷들 비교해보시면 웜쿨톤이 분명히 나눠질 거거든요. 아, 나한테 이게 잘 어울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많이 입었구나. 예뻐서 샀는데 안 입었네? 이거 나에게 워스트였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입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발이 분들도 이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만약 이걸 해보고 싶다,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하나는 저희 샵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엄마영 부원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네. 또 한 가지는 네. 인스타로 DM을 주셔도 되고요. 거기 안에 이제 예약하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해요.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덴봇의 메이크업 레슨, 메이크업 차트입니다. 레슨 예약을 하시면 이렇게 퍼스널 진단을 받은 후에 퍼스널 컬러를 토대로 메이크업 레슨을 들어갈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내주제 채널이 이제 20만이 돼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뭐가 있죠? 신랑 신부님들과 함께 하시고 싶을 때는 멘트를 신랑 신부와 함께 나는 어머니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엄마와 함께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한 분을 추천해가지고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주제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About love when it comes